청주 구도심 상가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. 경기가 바닥이라 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임대료는 꿈쩍도 하질 않으니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 성안길. 목 좋은 사거리에 자리 잡아 공시지가가 충북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몇 달째 비어 있습니다. 바로 맞은편 건물은 3.3제곱미터당 7천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금싸라기 땅인데 역시 1층이 비었습니다. 백화점도 문 닫은 지 오래고 골목마다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단일 인구는 어느 정도는 많은데 축소가 좀 됐다고 보여져요. 축소. 이제 거리가 축소. 큰 길가에서도 교차로 상가에서도 빈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불경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가 싼 곳으로 옮기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. 권리금이 갈수록 없어지는 추세고, 근데 이제 임대료가 좀 내렸으면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임대료는 내려가진 않고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. 청주 사직대로의 경우 상당 사거리에서 산업단지 6거리까지 3.8km 구간에서 쉬운 곳이 없는 빈 점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세입자를 찾는다는 임대 현수막이 즐비한 도시의 거리,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가의 풍경이 불황 속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